네, 안녕하세요. 도망생 널 DC입니다. 지식인의 지식인 이벤트 녹화를 하다가 이게 앞에 지식인 이벤트 여러분 유튜브 올라온 거 뭐 보셨겠죠? 여러분 이제 이벤트 이거 해주시면 제가 경품 드린다고 하다가 뭐 밑에 몇 개 보여가지고 들어가보는 좀 제가 지식인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책 쓴다고 바빠가지고 책 원고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잘 못 달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미 뭐 일반 기계사나 여러분 그런 자격증은 지식인 같은 건 제가 워낙 유튜브에 거의 다 만들어놨으니까 웬만한 질문들은 거의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을 겁니다. 뭐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죠. 어셈블리 같은 거 인벤트를 뭐 평범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컨베이어 펠트 한마디로 돌아가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저기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간단한데 이걸 못해가지고 그런 저러고 있냐. 요거 두 개 같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저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 뭐 이거를 우선은 뭐 대충 맞춰야겠죠. 이게 한 90이라 치죠 여러분. 이거를 한 3, 뭐 4 정도로 칩시다. 뭐 치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한 25 정도 됐죠. 필레 깍두 끝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로 하면 되겠죠. 위로 평면 뭐 이 정도. 여기다가 뭐 스케치 하면 되겠죠. 여기에 원이 두 개 뚫려 있는 것 같네요. 뭘로 뚫지? 그냥 대충 할게요. 뭐 이렇게 요 값은 이쪽에 뚫려있네. 64 이 값은 뭐 15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동의를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뚫어볼게요. 자, 이제 요 안에 원통을 두 개 그려야겠죠. 원통을 두 개 그려볼게요. 항상 병하고 바람 되겠죠. 얘는 뭐 양쪽으로 쭉 대충 뽑을게요 여러분. 한 이 정도로 칩시다. 됐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뭐 모양만 나오네요. 돌리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새 솔리드로 해야겠죠. 따로 어셈블리를 할 거면 새 솔리드로 해주고 여기 구멍이 두 개 둘러 있네요. 이것도 뭐 대충 합시다 여러분. 괜찮다. 돌아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뭐 집합으로 거리는 뭐 보이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것도 미밀합시다. 됐죠. 우선 요렇게만 있으면 되겠네요. 어셈블리를 따로 할 거니까 요거는 따로 저장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솔리가 두 개니까 한 개 숨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을 저장한 다음에 이거는 뭐 축 그 다음에 얘를 키고 얘를 끄는 거죠. 이거는 뭐 본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립하면 되겠죠. 본체를 우선 던지고 축을 던져야겠죠. 우선 얘를 맞춰야겠지.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얘를 웨이트 로서는 여기랑 맞춰야겠죠. 얘가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축이랑 이 본체의 원점을 맞추면 되겠죠. 이것도 웨이트로 하면 돼요. 여기랑 맞니? 맞죠? 그래야지 얘가 안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 제자리에 계속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걸로 하면 되겠네. 어차피 같은 면이니까 이렇게 웨이트.
됐죠? 이런 식으로. 위에 이거 여러분 그리면 되잖아, 저거야. 그리면 저거 뭐 어렵나, 여러분. 대충 이렇게 뭐. 그걸로 그리면 되죠, 여기서. 따로 그리면 되잖아, 이거는. 여기서. 이거고. 스케치에서 슬롯으로 그리면 되죠. 슬롯으로 그린다면 두께만 좀 끝나잖아, 저거는. 저건 안 그릴게요, 여러분. 우선 얘 돌아가는 거 물어봤어요, 이거. 얘를 돌리는데 쟤까지 같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이게 두 개 같이 해버리면, 만약에 구속 조건을 같이 잘못 잡아버리면 얘가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360도 돌리면 얘가 같이 저것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얘 구동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축력이랑 뭐 보통 원점을 잡는 게 편하니까 원점 여기랑 안 되네요.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이게 여러분 이 축을 제가 아까 저기서 그린 거라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먹죠. 왜냐면 이제 이 축을 제가 여기서 귀찮아서 한 번에 따로따로 안 그리고 한 번에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 이 그린의 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에 일로 가버리죠. 그래서 안 되죠. 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따로 그리면 되긴 되는데 혹시나 이럴 경우는요, 여러분. 이럴 경우는 여기다가 평면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평면을 이게 봅시다. 이게 원점에서 여기였죠. 저기 이 거리가 제가 얼마인지 좀 봐야 되는데 따로 그릴 것 같아요. 귀찮겠네. 요 거리 값을 제가 안 준대요. 이 값을 줘야 되죠. 32. 32. 32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 값은 필요가 없죠. 이 값은 필요가 없고. 잠시만요. 괜히 따로 그릴 걸게요.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리죠. 여기서 떨어진 거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로 돌출을 했냐면 괜히 따로 그렸네요, 여러분. 이게 64였으니까 30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면 간격 띄우기로 여기서 일로 31을 땡기십니다. 이래가 아주 죄송합니다. 괜히 귀찮겠죠, 여러분. 괜히 빠지겠네. 그럼 이 평면 잡히죠, 여러분.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랑 각도로 해서 뭐 이걸로 잡든가 아니면 위에 평면 잡든가 그게 상관없어요. 우선은 잡혔죠, 여러분. 이제 이걸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구동 조건이 되겠지. 얘가 드라이버선 돌려볼게요. 180도 돌린다. 돌아가죠. 근데 이게 뭐 한 개 겹친 것 같니? 얘 겹친 것 같네요. 아, 저기서 제가 얘를 켜놨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죠? 괜히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념이 잘 안 쓰였으면 여러분, 이게 방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축. 얘죠. 얘가 헷갈리니까 이걸 적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얘 돌아가죠, 여러분. 180도. 얘도 같이 돌리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 얘는 어차피 구속이 지금 안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죠. 아까처럼 얘랑 메이트 이렇게 똑같이 해버리면 이게 이렇게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걸려져 있으니까.
또 얘는 얘랑 얘는 또 메이트를 안 걸어놨네요. 걸렸으면 또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돌리려면 기업인데 자 요거를 동작에서 여러분 스포기어는 여러분 스포기어는 스포기어끼리 맞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스포기어는 기어끼리 이렇게 물린단 말이죠. 기어끼리. 그래서 얘네 둘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면 얘가 어떻게 돼? 기어끼리 물리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죠. 근데 스프로킷이나 저런 이제 벨트 같은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돌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돌면 안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같이 돌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벨트나 이제 체인으로 물려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모르겠죠? 마음에 드는 호텔을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얘네들 도는 방향 보세요, 여러분. 이 같이 돌아요. 같은 방향 돌아요. 같은 방향으로 돌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얘로 주시면 돼요 여러분. 얘로 그 다음에 비율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율이 1이에요 왜냐면 두 개 다 크기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럼 얘 이면 잡고 이면 잡아 주시면 돼요. 적용 지속.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이미 드라이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억제를 시켰다 억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비율이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어끼리 이제 맞출 때는 달라야 되는데 기어끼리 맞출 때는 기어 이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기어 이수. 얘가 만약에 기어가 30개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얘가 기어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먼저 찍는 쪽이 앞에 30이고 그 다음에 슬러시 한 다음에 20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뭐 이제 얘네들 원 크기가 다르다. 원 크기가 다르면 그냥 얘 원 지름으로 적어주셔도 서로 그 비율에 맞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드라이브를 다시 돌려볼게요 여러분. 360개 넣어봅시다. 자 뭐냐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되죠. 빨리 하실 거면 나중에 엠베드 스튜디오에서 빨리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괜히 이거 모델링을 어렵게 해가지고 괜히 뻘짓으로 해서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금방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비율은 요게 맞으면 1:1 만약에 다르면 뭐 그 기어 이수나 아니면 지름 같은 거를 비율에 맞게 적어주시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얘네들이 구동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철개찾기랑 이제 유튜브 구독 버튼 있으니까 이제 눌러주시고 좋아요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